지난주에 나는 커피방의 고체 연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똥덩어리 샘플들을 만들었다.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말린 똥덩어리들의 화력을 테스트해보고자 한다. 둘째 날, 생각보다 많이 말랐다. 다만 뒤집으면 습기가 남아있어서 색이 짙다. 윗부분도 군데군데 검정색이 있다. 과자 같다. 찰밀가루와 톱밥 샘플들은 덜 말랐다. 두꺼운 판자 위에 있어서 바닥에 열이 덜 전달된 것 같다. 셋째 날, 카메라에는 티가 잘 안 나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조금 있다. 그래도 군데군데 습기가 남아있긴 하다. 많이 가벼워졌다. 커피박에 습기가 유지되면 곰팡이가 쓴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. 참고로 난방은 하지 않았다. 5일차. 다 말랐다. 딱딱하다. 무기로 쓸 수 있을... 첫 번째 실험은 밀가루나 톱밥을 섞지 않은 커피방 뭉치이다. 파이어뱃은 범죄자 중 정신의 이상이 있는 방화범 또는 흉악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한참 토치로 지져도 반응이 없어 속을 부셔보았다. 속은 익지 않았다. 겉바 속촉. 잘했다. 커피밥과 밀가루 조합 또한 겉에만 타들어갈 뿐 속까지 익는 느낌이 없었다. 냄새도 좋지 않았다.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덩어리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 불꽃이 안까지 파고들지 못하고 표면에 따라 흘러가는 것 같다. 통기성과 화력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재료와 혼합을 해야 할 것 같다. 톱밥이라던가. 아무튼 커피밥과 밀가루 조합은 실패다. 확실히 이전 똥덩어리들보다 불이 좀 더 잘 붙는 것 같다. 그래도 부족하다. 어쩌면 딱딱한 구조상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. 좀 더 잘게 쪼개서 절대 표면적을 늘리면 화력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? 적은 양이라 확실한 차이를 보지는 못했지만 더 효율적인 구조가 필요해 보인다. 다음에는 도넛이나 구멍 있는 벽돌 형태로 제작해 봐야겠다.
처음부터 쪼개고 시작한 찰밀가루와 커피박 조합. 노딜이다. 다음에는 톱밥 같은 혼인물을 놀려서 실험해 봐야겠다. 잘했다.